동물들하고 살다가 정말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이래 왔습니다. 지금 번역이 어느 정도 됐어요?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 성경으로 일단은 1차 완료했습니다. 강력한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신학교 가게 된 동기를 한번. 네, 90년도에 베델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신 베델 성경 공부에서 마가복음 12장 30절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.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고민하는 중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참다운 사랑이다. 그때 그 말씀이 아주 강하게 다가오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마음이 뭘까? 감정을 다해서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정을 들여서 또 목숨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뜻을 또 찾아보니까 지식을 내 지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대로 또 내가 가진 지식 제가 언어학적인 공부를 했는데 이 언어학적인 지식까지 하나님께 드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 모든 것을 100% 다 드릴 때 이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그때 결단을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헌신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때 참 잘 나가던 분들이 모두 삼성 우리 강 목사님은 한영 외고 국어 선생했어요. 연대 국문학과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 내가 이 아직까지 글이 없는 종족들을 위해서 내가 번역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. 그래서 장신대에 들어가서 장신대 3년 마치고 안수받고 그래서 지금 브라질의 아마존 인디언 그 곳에 가서 몇 년 됐어요? 14년 됐습니다. 14년 됐습니다.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성경 번역하는데 몇 년? 30년에서 40년. 오래 걸립니다. 그런데도 계속 조금 번역하고 나왔다가 또 옮기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그곳에서 그분들하고 지나면서 언어가 없어요. 안녕하십니까도 없어요. 말이 없는 데서 다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야기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말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성경을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14년 만에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. 네. 이번에 어머님이 괜찮으시다고 해서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 때문에 잠시 나왔어.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야 저 갔다 오느라 감동하신가요? 예. 아들로서 맞아 어머니 또 보내고 또 가야지 맞아 예 가서 마무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예.